머신으로 하시는 운동이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하이로, 그다음에 시티드로,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로우, 그다음에 풀다운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이제 로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로우를 먼저 하시고 풀다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의 순서를 보면 사실 쉬운 운동이 후반으로 가야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우는 풀다운에 비해서 좀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그 힘든 운동이니까 네.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풀다운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힘이 덜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건 뭐 한 세트로 끝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 세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 운동 루틴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네. 어려운 운동에서 쉬운 순서 그리고 이제 특히 등 운동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복합 세트의 조합을 만약에 만든다면 광배근의 주된 운동 방법이 어깨를 몸 뒤로 당기는 이걸 우리가 풀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명 로우라고 해요. 왜 노전 운동자 있잖아요. 많은 분들 어깨가 아프다 하는데 이렇게 당기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광배근을 이용해서 자기 어깨를 당겨야 되는데 자꾸 팔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배근을 활용해서 어깨를 뒤로 잡아당긴다라는 의미의 풀백, 네. 숄더스 풀백이라고 하는 요 동작, 그 로우 그다음 그 또 다른 동작이 광배근을 이용해서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래서 풀다운 그러잖아요. 그래서 숄더스 풀다운 이 두 동작이 가장 기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동작을 섞으면 제일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뭐 지금 소개할 운동 방법 중에 한 예가 로우, 그다음에 풀다운.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광배근의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한 복합 운동 방법이니까 로우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 풀다운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앞에 시티드로우를 먼저 하셨잖아요. 하이로우랑 시티드로우랑 이거랑 차이점이 조금은 이제 그 시티드로우의 그 운동 중량하고 사실 로우로우의 운동 중량을 비교해 보면 이 로우로우를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중량. 그건 왜 그러냐면 시티드로우는 앉아서 다리로 그 자신의 상체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의 움직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량을 쓸 때 아무래도 로우로우보다는 중량감이 덜해요. 근데 이제 로우로우는 뭐 보는 어떤 이 모양 자체가 다리를 좀 넓게 벌리고 그다음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당기잖아요. 네. 이때 이제 약간 상체의 움직임보다는 이 다리 있죠. 다리를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량을 좀 더 많이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어떤 이 광배근의 좀 이렇게 두께 같은 거 네. 양 같은 걸 얻을 때 좀 유리해요. 그래서 손잡이 잡고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약간 다리를 살짝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이제 그 리듬감을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 어깨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동작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로우로우 하실 때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좀 더 광배근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이걸 할 때 손 위치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데다 두시잖아요. 뭐 이제 내가 오른손을 오른쪽을 진행한다면 약간 저는 이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지지하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방향을 진행한다면 네. 좀 왼손을 지지할 때 네. 물론 가운데 나도 전혀 상관은 없는 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이쪽에 와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이제 선생님 걸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게를 띄울 때는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이걸 띌 때 막 힘으로 뛰거든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앉아서 이걸 밀면서 자기의 그 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죠. 아 스쿼트 하듯이. 네, 스쿼트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띄운 다음에 몸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 발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항상 가운데 발을 중앙에 두시고 네. 한쪽 발을 직각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내 복부 중앙 중앙 쪽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그러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 네. 자기 몸에 붙여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들으면 허리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 상태에서 이 손잡이가 몸 가운데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네. 그 상태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광배근을 움직일 수 있게 이것도 광배 하부로 그렇죠. 하부에다 집중 이 부위가 좀 많이 작용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그 등 운동에 있어서 이 팔 네. 이 팔은 의미가 없어야 돼요. 네, 등으로 네, 등이 참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다른 근육 좀 팔 근육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가서 마지막에 좀 이런 느낌을 때문에 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로우 그 우리가 왜 덤벨 가지고 하는 원암 로우라고 있잖아요. 네. 그 동작을 이 기구를 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손씩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양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한쪽씩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근육에 집중할 수 있고 네.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근육에 대한 분리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이점이 있죠. 이걸 잡을 때 보통 끝을 잡으시죠. 네. 이 잡을 때 이제 무게중심이 네. 어느 손가락에? 손가락보다는 이게 중요한 게 여기다가 어느 손잡이를 얹어야 돼요. 그래서 당길 때 이쪽으로 아니, 그냥 거의 이렇게 걸어놓고 이거는 아예 의미가 없죠. 네, 걸어놓고 이건 그냥 일종의 이제 손잡이 네. 손잡이 역할 정도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썸레스는 안 쓰시죠? 썸레스 안 써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꽉 잡아야 되니까 네. 걸어놓고 꽉 잡아서 걸려 되게 꽉 걸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허리는 이렇게 흔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될까요? 마취를 약간 이 상태에서 손잡이 잡고 네. 그랬으면 약간 이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요 약간 요로 오죠. 아 이로. 네. 그리고 이쪽 발에는 조금 요점이 좀 실천이네요. 조금 중심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길 때도 이쪽 발에 약간 이렇게 다리를 네. 약간 들어서 항상 보면 이렇게 수축을 걸어놓고 시작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느낌이 딱 오면 이제 여기까지 당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딸려가지 말고 내리고 그렇죠. 바로 또 땡기고 그렇죠 이런 느낌 예.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템포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네요. 해보니까 이게 내릴 때 이쪽에 실리고 당길 때도 이쪽 발 체중에 실리고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지 말고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시선은 어디를 시선은 이제 갑자기 이제 손쪽 네, 이 명목을 멀리 보지 말고 네.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중심을 잡으려는 어떤 이 손이 여기 딱 손잡이에 딱 걸려 있으니까 자기 손등 정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몸통은 어떻게 해요? 몸통은 가슴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이게 좀 사선으로 향하나요? 좌면을 향하나요? 약간 조금만. 아 그래서 네. 체중이 여기에 실리게 하나 더 끝을 잡고 다리로 이렇게 들어서 수축을 한번 해주면 조금 더 이제 들을 때는 더 내려놓고 몸을 이걸 가운데다 놓고 몸을 더 이쪽으로 와요. 아, 다리로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 위치 옮기고 잡아놓고 네. 잡아놓고 여기 느낀 다음에 이 위치까지 당긴다. 그 다음 그대로 이제 놓으면서 우선 반복 하나 허리는 펴고 그렇죠. 하나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조금 이제 그 사실 로우로우든 뭐 이런 그 풀다운이든 뭐 시티드 로우든 네. 이런 로우 계열이든 풀다운의 계열이든 그 다음에 뭐 우리 친업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등 운동할 때 등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이 전환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등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운동 중에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여기 이제 머리가 피곤해가지고 네. 그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 때는 이런 기호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스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끈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손바닥 핀이 있어요. 이게 손바닥 전체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을 보면 이게 이쪽 모양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왼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걸 끼워서 여기 고리에다 걸고 이 등등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면 매번 이렇게 갈았다 풀었다. 아니 그렇지 않죠. 그냥 한 번 이렇게 딱 껴놓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10% 정도가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퍼포먼스를 내는데 10% 정도의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한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어를 사용하는 걸 적극 추천하고 어떠한 그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고중량을 당길 때 뭐 과거에 뭐 이런 스트랩 같은 거 사용하면 뭐 손이 쥐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 믿을 필요가 없어요. 탑구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다 기어를 써서 중량을 더 쓰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좀 더 근육량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그냥 뭐 그냥 맨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법이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네, 반대쪽 한번 자 이제 발을 직각으로 놓고 중앙 잡고 네, 몸으로 스쿼트 하듯이 완전히 기운을 띄워준 다음에 수축을 걸어놓고 한번 느낀 다음에 네. 내릴 때 이쪽 발에 체중을 실어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등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내려갈 때 어깨가 이렇게 딸려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야. 광대만 틀어지지 말고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그대로 당겨보세요. 당기고 그냥 놓으세요. 그냥 여기까지. 아. 굳이 그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너무 많이. 네, 그러면 나중에 부상 당해요. 그 정도. 잘못하면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기립근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그다음 중심은 다리 쪽에다가 많이 두시고 이쪽 다리.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등에 느낌이 팍 오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요 기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렇게 감아서 걸잖아요. 네. 감아서 걸 때 지금은 손으로 꽉 잡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어를 이용하면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손의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네, 그냥 걸쳐놓는 느낌 뭐 걸쳐놓는 느낌?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안 우선 손바닥에서 안 떨어지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로드 할 때 좀 재밌는 게 좀 던지는 재미 이런 거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힘들 때 워 그 원암 로우 할 때 바닥에 놓으면은 네. 꽝 소리 나잖아요. 네.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 힘들 때 아 그냥 이런 근데 너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운동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건 배에 힘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정상인가요? 일단 그 어떤 그 허리 부위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 여기가 복부고 이 뒤가 기립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부위를 우리가 코라고 그러잖아요. 코. 네. 그러니까 이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중량이 네. 등에 백쪽에 걸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 앞쪽에도 네.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아. 이쪽과 이쪽의 균형이 무너지지. 배에 힘을 좀 주는 게 제일 약간 해서 후. 네. 후. 근데 이제 숨을 참으면 안 돼.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죠. 호흡도 중요하죠. 호흡도 중요해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후. 후. 하고. 후. 숨은 언제 들이마시죠? 짧게 빨리 들이마셔야죠. 후 하면서 돌이켜서 후. 하고. 후. 내릴 때 아, 내릴 때 빨리 들이마시죠. 그다음 빨리 멈추고 그다음 이렇게 아
푹 하고 바로 들이마시고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옆에 힘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이제 코어를 계속 이제 긴장시켜서 네. 그 앞, 그러니까 복벽과 허리 쪽, 등 쪽 부위의 그 균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모든 운동 다 맞죠. 예,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숙이면서 내쉬면 이게 확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마셔서 등이 확 무너지죠. 빨리 마셔갖고 배에 빡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후하고 푹 들이마신 다음에 하잖아요. 후하고 푹 들이마신 다음에 숨 너무 쉬고. 예, 맞아요. 이런 느낌을. 훅.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항을 할 때 이게 사실 이거는 수축 구간이고 네. 이게 저항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항을 할 때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막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모션을 맨몸으로 초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해주실게요. 초슬로우? 네. 이제 이렇게 중심 잡고 네. 잡아다 네. 치고 잡아다 치고 네. 완전 천천히 네. 호흡을 네. 들어, 우선 잠깐 처음에는 들여마시죠. 네. 여기서 이제 띄우죠. 예, 예. 띄우고 예. 그다음에 후 예. 천천히 수축도 천천히 뭔가 이런 느낌. 밑에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런 알겠어. 이게 보면은 팔꿈치가 완전 어깨가 완전히 뒤로 제껴지죠. 예, 어깨가 뒤로 가요. 이게 근육이 딱 뭉치는. 그래야 근육이 완. 그러니까 뭐. 그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근육의 정지점을 네. 기시점 방향으로 네. 가까이 가져가면 그게 수축이니까.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운동 자세가 당겼는데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못된 걸 이제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렸으니까 네. 요 정도만. 그 상태에서 땅! 땅! 그 다음에 천천히 이게 땅! 뭐 이렇게만 해도 등이 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동작만 해도 등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고 늘어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니까 네.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게 큰 본인 맞죠. 본인 이게 최대 수축지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꼭 이거를 뭐 이렇게 90도 각도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네. 그 일반적인 이론으로 네, 맞습니다. 살고 많이 숙이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90도 방향으로 유지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90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그 출발이 뭐냐면 이 벤트오버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90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 허리 각도의 어떤 그 뭐 지면과 수평이 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 유지 때문에 오히려 더 기립근이 더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목표는 광배근인데 우리가 이 벤트오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광배근의 긴장보다 기립근이 긴장하면 그 운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그 이해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실 때 너무 이걸 그 아래로 내려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상체를 지면과 이렇게 수평이 되는 어떤 이 위치를 자꾸 만들려는 어떤 이런 노력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허리 부상에 그 발생할 수 있는 빈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각도 네. 그리고 등 근육에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상체 그 뭐 기울기를 네. 결정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별 무리가 없어요. 이걸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잘못하는 거지. 여기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지나치게 네. 위로 다 가슴 쪽으로 당기니까 그렇지. 밑으로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로우라고 하는 어떤 네. 그런 그 운동 방법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을 써야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광배근을 이용해서 자기 어깨를 몸 뒤로 보낸다. 여기가 이 느낌은 돼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들리고 여기가 이 승모근 참여가 많아지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땡겨 볼 때 느껴보면 알겠네. 네.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머신을 사용하실 때 아까 처음에 수축을 하는 사람 한번 하시고 여기서 네. 띄우잖아요. 네. 그다음에 몸을 갖다 붙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아, 여기네. 최대 수축을 한번 느끼고. 그렇죠. 딱 이 위치네. 모든 운동을 다.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그대로 저항만 주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중량이 올라가면 네. 약간 다리까지 이용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놓을 때 좀 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궤적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네.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 뭐 안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밖으로 하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당기면서 뭐 손, 네. 손을 이렇게 비트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네, 뭐 그런 건 뭐 굳이 안 선생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네. 굳이 뭐 그렇게 그런 동작까지 쓴다면 네. 그건 아주 뭐. 초 선생님은 특급 뭐 그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그런 손의 모양 어떤 손의 각도에 의해서 뭐 디테일이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라고 하는 가장 그 광배근의 전형적인 이제 그 로우 동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광배근의 주된 그 기능이 풀다운이잖아요. 이어서. 네, 그걸 이제 가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으면 그게 가장 좋은 세트법이니까 풀다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